자, 일단은 댓글들의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오디오 들어가나요? 님 괜찮나요? 저희가 계획했던 여러분 10시죠? 어서 오시고 각종 지금 채널들에서 송송씨 되고 있습니다. 수능 D-100 8월 10일 오후 10시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언니 사랑해 이런 반응들이 좀 있어요? 저도 사랑한다 사연. 그걸 또 제가 전할 수는 없어요. 네, 하트 표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여 명의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화면에 소중한 기회를 타고 줌에 입성을 하신 친구들 30명의 이놈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보니까 전체 그좀 중독 소질 컨텐츠가 네. 생각이 납니다. 비슷하다. 예, 특히나 그 위쪽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우리 남성분. 자, 공부 집중하시고 자, 교정 한번 보시고 입꼬리를 막았다는 거는 네, 지금 이미 의식하고 있다. 유튜브 탔나? 잠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책을 지금 넘길 때 넘어간 넘겼어요. 넘어갑니다. 근데 그림이 좀 많거든요. 사실상 그 나. 자, 보면 안 되고. 네. 자, 우리 친구 끝까지. 수능 D-100인지, D-1365인지. 네. 확인할 수 없는. 공안이실 거로. 어떤 수능을 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는 좀 수험생 위주로 받았다 생각하는데, 어떤 수능을 이 친구는 대비하고 있는지 기초가 주목이 되고요. 또, 바니 씨가 한번 선택을 좀 해볼까요? 뭔가 좀 공부를 안 하고 있다던가, 어떤 이 컨텐츠와 좀 적합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인원을 좀 선택을 해주세요. 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니 씨. 전면전에 들어왔죠. 자, 웃음 차고, 그렇죠. 네, 이 깡다물고. 네. 이런 압박 속에서 집중을 해야 수능 D-100.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종교 공부법. 네, 저도. 예수 공부법.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우참, 네. 우참을 신께 빌고 있어요. 좋습니다. Let's get it. 우리 임마? 뭐야? 영치야 뭐야? 뭐야? 방학기는 뭐야? 야 학생 저기 말 좀 물어봅시다. 야 학생, 야 창문, 야 임마, 야 벌레 들어와 임마, 야 임마, 일어나 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창문 빌런 형님, 얘 봐라? 야 가르마 봐라, 이거 봐라. 안경 쓰고. 각도 자체가 지금. 오케이, 자 도수 올라갔고 좋아. 야, 야, 어, 어, 어.
야 치토스 야 마! 야생 오마이갓 야야 야생 상부 돌리기 뭐야 이거 25분 끝 아 진짜 아 공부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아 바니 씨 공부 그렇게 안 해요. 아 진짜 한 문제도 안 풀었어 진짜. 아 진짜 집중을 못 하겠네 여러분. 아 20분 진짜 여기 18번 문제를 풀고 있었거든요. 다른데 좀 쉬어 가세요 지금. 답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공부 안 한다. 진짜 뻔뻔하다 진짜. 아 진짜 이대 와서 공부 안 한다. 자 여러분들 뭐 갑자기 이렇게 진행한다고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네 예예 예. 여러분들 일단은 좀 마무리가 됐고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 네. 네. 왜? 어? 뭐죠? 왜? 분위기가 너무 웃깁니다. 왜? 어떤...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뒤에? 정말 열심히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할당된 순서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몇 친구를 좀 상담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민 씨 한번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민 씨? 아, 예, 안녕하세요. 2년 전에 DM 한번 보냈었는데... 네, 답변이 왔나요? 예. 어? 다행입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답변이 간 친구. 아, 승민 씨 그때 DM이 좀 따뜻했죠? 예, 따뜻했습니다. 기억 못하시죠? 아, 근데 모든 걸, 저 뭐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니까요, 저는. 일단 승민 씨 지금 다섯 번째 수능 맞나요? 예, 맞습니다. 군대는 이미 전역을 했나요? 예,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서로는 알죠? 우리가 인간계를 넘었다는 걸. 이미 업적을 이뤘어요. 사실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무조건 돼야 된다는 강박을 갖는 순간 이 레이스도 끝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진짜 일반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생각을 해야 돼요. 솔직히 막말로 지금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너무 잘했고 그리고 군필인데 지금 인생 어떤 식으로 다시 공부를 해도 좋고 그러니까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마인드가 돼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왔거든요. 지금 무조건 수능을 지금까지 못 봤고 이번에 무조건 잘 봐야 된다는 그 강박이 결국에는 남은 시간 계속 스트레스 자리하고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생각들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승민 씨 오히려 잘 안 될 수 있다고 그냥 편히 생각해. 뭐 어때? 야 다시 출발해. 공필이잖아. 아 이제 급할 게 뭐 있어. 지금 코로나 아주 다 힘든데. 그렇게 생각 진짜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 남은 여생을 바꿔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다 네. 지금까지 온 거여서. 일단은 마인드는 좋네. 다니 씨는 요 이제 내용을 쓱 봤을 때 어떤 한번 생각이 들었나요? 지금까지 포기를 안 하신 거잖아요. 제 친구들도 아직 그냥 자기랑 타협을 해가지고 이미 다른 과에 진학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일단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신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하고 그 자체가 이미 남들과는 다른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실 뭔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 일이 결국에는 성공으로 가셨든 아니면 오해를 하게 되셨든 엄청난 자신감이다, 자산이다 그런 게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정말 본인은 정말 대단하신 결정을 하신 분이고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승민 씨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 우수했다 무시하는 사람 없어. 사회가 와서 우수했다 대단하다 생각하지 진짜 실제로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 본인이 본인을 결국 가두는 거거든요. 지금의 슬럼프나 실패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결국 본인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진짜 이거 한 것만 넘으면 평온이 와요. 진짜 해탈해야 되는 거야 사실. 진짜로. 그게 진짜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어차피 남은 시간 다 주어진 건 똑같고 진짜 마인드 컨트롤밖에 안 남았는데 타 지금 덜덜 떨면서 공부 안 되는 척 붕붕 떠다니면서 가는 거 이거 바꿀 수는 없어요. 그 남은 시간이 너무 훨씬 넘고 그 남은 1, 2년이 그 앞에 5년의 선택보다 저는 충분히 앞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지금 웃고 있잖아. 그 지금 웃은 데 웃는다? 성공했어. 이미 끝났어. 미소가 있잖아. 승민아. 다 민호님한테 배운 겁니다. 좋은 거 배운 거 맞죠? 일단 알겠습니다. 승민 씨 일단 개그까지 완벽했고요. 알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해도 안 해도 꼭 찾아주세요. 알겠죠?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민희와 이 2MC 진행은 좀 어땠죠? 2MC 진행이요? 예예. 네. 되게 재밌었고요. 사실 오빠가 거의 다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저는 약간 버스를 탄 기분이어서 네. 굉장히 네. 승차감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주 타러 오신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자주요? 예, 예. 제가 사실 승용차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장난이죠? 예예. 예. 아, 장난으로 여러분 좀 천천히 여러분 좀 원하시는 그림 만들려고 자 여러분들 저도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크리에이터분들 함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왜요? 아 너무 좋았어요. 예, 네 마무리하세요. D-99입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우수하지 마시고 꼭 현역으로 플렉스 하시고 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상 다니 미민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설마